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제일 먼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일 우선적인 건 1순위는 돈인 것 같아. 돈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니야. 친구든 뭐든. 근데 정말 이렇게 친한 친구인데, 정말 가까운 친구인데 정말 어려워.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려워.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행동도 그렇고 회사도 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뭐 금전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얽히고 설킨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 금전 관계는 하면은 안 좋을 것 같아. 친구들도 마찬가지고. 나한테 진실된 친구는 금전 같은 것도 물론 얘기 안 하겠죠.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, 내가 어려운 얘기를 친구한테 하면은 친구 또한 같이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해야 되잖아. 그렇지만은 정말 진실한 친구가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친구가 그거 알아차지 못할까요? 차릴 것 같아. 그래서 도와줄 것 같아. 그런 친구들은 괜찮은 것 같아. 친한 친구 있죠. 친한 친구가 많았는데 뭐 동창 중에서도 많이 있죠.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냥 조금 좀 멀어지는 것 같아. 그런 친구들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고, 사회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는 나랑 또 종교도 틀려. 그 친구는 이제 천주교 다니고 나는 또 이거를 하고 있는데, 그래도 뭐 나는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비판 안 하거든요. 뭐 기독교면은 기독교, 천주교면 천주교, 뭐 다 그거를 존중해 주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, 그 친구 천주교 다니는데도 내가 이런 거 하면은 뭐 잘 찍으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막 많이 봐주고, 본인이 천주교 다니면서도 아, 내 친구가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상담 한번 가서 해보라고 그러고, 그 학교 친구보다 사회 친구가 더 친한 친구가 있어요. 정말 내가 힘들 때, 내가 고민이 좀 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는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. 그리고 살면서,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. 친구가 아닌 뭐 지인이나 뭐 선후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내가 힘들 때, 내가 아플 때든가 뭐 갑자기 무슨 뭐 힘든 일이 생겼다든가 그럴 때는 정말 나한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분이 옆에 있으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. 그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요. 세상 살면서 제일 그 잘 사는 사람이라고 봐요.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힘들 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친구분이나 지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 살았다고 봐요. 누구나 이제 베프라고 이제 베프 아세요? 베프? 베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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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프라고 베스트 프렌드 줄임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베프라고. 그래, 난 처음 들어보네. 베풀? 베풀?